아닌가 봅니다. 검사분들 세 분이나 들어오고. 20년 만인데 당연히 대접해 드려야죠, 조갑수 씨. 민지숙 영감님, 꼴랑 그 수첩 하나로 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.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사람 아닙니다.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, 조 시장님. 백상호 수첩에 조 시장님이 저지른 범죄 사실 다 기록돼 있고, 박명애, 김호영, 김태춘, 오수초, 문정수 모두 각종 로비와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시장님을 주목했어요. 이제 남은 건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20년 전엔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갔죠. 이번에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. 민지숙 영감님, 이번엔 잡을 거다, 이번엔 틀림없다, 큰 소리치다, 빈손으로 돌아간 게 한두 번도 아니고. 인사치레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, 조사 시작하자. 잠깐만요, 조갑수 씨. 밥은 먹고 왔습니까? 예? 적응하는 차원에서 밥부터 드셔야죠. 여기 콩밥 아주 잘하는 집 있는데. 기대해.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집. 이걸로 두 배, 세 배 갚아줄 테니까. 죽을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산다는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.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있으려면 밥 먹어야지. 아, 재밌네. 응?